심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면 중단되는 인터넷, 전기 공급, 물 문제까지. 하지만 이번 오늘의 영상은 그보다 더한 사방의 주변에서 고목들이 쓰러진 장면,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연의 보존이 잘 돼 있고 땅이 넓은 미국이라서 그런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발생 형태도 크게 느껴지니 말입니다. 세계가 모두 물난리를 겪고 있는 최근 미국의 순간 발생한 폭풍으로 발생한 곳곳에 쓰러진 나무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각 가정마다 큰 피해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크고 좋지만 그에 반면 자연의 힘과 무서움이 또한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나무는 대개는 싱싱하게 멋지게 보이지만 이 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서 있다가 쓰러지면 흉물이 되고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집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쓰러진 나무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위험하게 보이는 나무는 미리 베어버리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집 주위의 모든 나무를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집 주위에는 우리 집 나무뿐만이 아니라 옆집 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져 우리 집에 피해를 주게 되면 내가 가진 주택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옆집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 집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돈이 나가게 되죠. 보시는 화면처럼 정말로 큰 나무, 100년도 더 된 나무가 순식간에 힘없이 허무하게 쓰러진 모습입니다. 다행히 길가 쪽이나 주택가로 쓰러지지 않고 옆으로 쓰러져서 그나마 이런 모습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런 화면에서 보처럼 나무가 길가에 있는 경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결론적으로 보상을 집행을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가 잔가지가 여러 군데에서 떨어져서 길가의 모습이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좋은 나무들, 평소에는 그늘막이 되어지는 나무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라는 말이 있듯이 뿌리가 약한 고목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모든 전봇대는 한국하고 다르게 거의 모두가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데미지가 발생을 하면서 정전 사태가 굉장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집 또한 집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길가의 나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길가에 많이 넘어와서 쓰러진 상태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없는 듯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의 길가에는 이미 전봇대도 쓰러져서 전기줄이 늘어져 있고 여기저기 잔가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나무가 쓰러져서 내 자동차를 부숴버린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주택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에는 주택보험에 대해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동차 보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보험의 컴프리헨시브 항목으로 보상받게 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옆집에 썩은 나무가 있어서 서면으로 내가 경고를 했는데 그 옆집에 썩은 나무가 쓰러져서 내 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옆집의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에 생긴 인명피해에 대해서 또 옆집 나무에 대해서 통보를 할 때에는 나무의 사진과 전달할 편지의 복사본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옆집에 편지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옆집과 관계성에 있어서 나빠지지 않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줄을 다 끌어안고 넘어진 이 고목나무 때문에 주변에 수십만 가구, 수만 가구들이 정전 사태가 5일, 6일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는 100만 가구가 넘는 정전 사태로 4일에서 5일 동안을 정전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때로 강풍으로 마당에 세워둔 내 차가 나무가 떨어졌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보험 플랜, Comprehensive Plan에 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모습처럼 100년도 넘었지만 허무하게 쓰러진 모습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몇 초면 쓰러지죠. 저 나무가 자랄 때에는 몇십 년, 몇백 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무 잠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따구리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예, 따박따박 딱딱딱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네요. 자, 오늘의 영상 쉽게 볼 수 없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미 동부의
순간 휩쓸간 폭풍 후에 그 뒤안의 모습 함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